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종목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장 후반에 외국인들이 일부 유입이 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좀 줄여나갔어요. 그래서 일부 상승에 좀 그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많이 보이는 섹터군이 바로 철강 금속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작용하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마진에 대한 폭이 개선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포스코를 다루면서 이 철강 업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마진 자체에 대한 폭이 3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고,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준율 인하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과 미국이 상당한 뭐를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 속에서 여기에서 먼저 위안화 강세라든지 또는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보인다면 수출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유동성에 대한 부분 자체를 끌어오기 위한 힘싸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외국인들도 그런 입장에서 지금 현재에 대한 매기세가 유입되고 있다. 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움직임 보였고, 대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모습을 보인 가운데 약보합권에 대해서 마감이 좀 되는 모습입니다.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지금 이 코스피에 대한 자리가 상당히 안 좋은 자리예요, 사실. 왜 이게 안 좋은 자리냐면, 우리가 지금 지수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면요. 지금 이 자리, 지금 32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전에 이제 고가에 대한 자리로 형성됐던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고가에 대한 부분이었고, 자, 꾸준히 이제 고가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면서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지로 바뀌죠. 저항이 강했던 자리가 돌파가 되면 지지가 되거든요. 그 자리를 지금 현재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지 권역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지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한번더 흘러내리는 자리거든요. 그냥 다중바닥이 형성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고점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형태다. 그랬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역별에 대한, 우리가 역삼각 수렴 형태를 지금 띠면서 내려오는 자리죠. 뭐제 책에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이탈이 생겨버리면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예요. 그게 제가 대형주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게 당분간은 대형주 매매는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좀 빠져있던 철강금속이나 이런 걸좀 봐야 된다고 지난주도 얘기를 했던 것도, 실질적으로 뭐 욕먹을 각오를 하고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시장이 그만큼에 대한 국내 증시는 방향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흘러내리게 되면 하락폭이 좀더 크게 나타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때는 항상 미국보다 늦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오히려 미국보다 빨리 해야 된다는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에 대한 이런 악재성 이슈들이 시장에 대한 하락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런 대형주 매매는 좀 가급적이면 조심해야 된다. 시총 상위 종목군도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여전히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별주적으로 좀 시장에서 볼수 있는 것이 이제 코스닥이었는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가를 계속적으로 넘어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고가에서 다시 한번 맞고 빠지는, 그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자리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고가 권역에서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차익 매물 일부 나오면서 지수가 일부 좀 빠지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마찬가지로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신고가기 때문에 신고가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갑작스런 차익 매물이 나오실 거예요. 오늘 알츠 같은 경우는 갑자기 쫙 빠져버리죠. 그런 것들은 대응이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면서 보자.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을 좀 찾아본다면, 우선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죠. 현대 엘리베이터가 오늘 4%대 반등세를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왜 경협주로 분류가 되느냐. 오늘 남북에 대한 연락선을 다시 한번 이었다. 복구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또 장후반대 가지고 얘기 나왔던 것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계획은 없다. 그리고 추가적인 연락을 할 계획도 없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현대엘리베이터가 오늘 반등이 나오고 또 상징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현정은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있지만 저는 이제 이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여러분들이 크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2019년도에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도 왔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원했던 부분이었지만 트럼프가 결렬을 시켜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회담 자체 결렬이 되어버렸어요. 그 후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냉전이 이어갔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북한이나 우리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상적인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연결되긴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 글로벌적인 대변수가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 쉽게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확률적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뒷받침돼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요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바이든 이런 좋은 선택을 해주겠지.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뭐 어떻게 보면 돈 내고 돈 먹는 거죠. 사실 대선 전까지는 이런 분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 평소 때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바이든은 반대는 안 할 거야. 이거는 근데 확률은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할지 안 할지 바이든 마음속에 들어가 본 게 아니니까. 트럼프도 반대가 안 할 거야. 반대를 해버렸잖아.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중조정 반드시 하셔야 된다. 우리가 2019년도에 급락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 자리를 지금 회복을 못합니다. 6만원권이면 보는데요. 이 남북 그 지금 현재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후반에 조금 빠진 모습이었는데, 자,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상단인 55,000원 밴드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이제 결국 이제 남북경협주를 선택해서 매매를 할 거면 우리가 조금 더 등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하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경협주 3대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1등이 아나티, 그리고 2등이 대아티아이, 3등이 신원이랍니다. 우리가 개성공단 1호 기업.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흔히들 얘기하는데, 오늘도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반등폭이 상당 부분 나타났어요.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쫙 들어갔다가 쫙 빠져나가요. 단타 물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제 우리가 시세를 어차피 노릴 것 같으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실적이란 부분 자체가 뒷받침되더라도, 남북 경협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락이 한번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아난티도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던 것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주가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복구 안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반등은 나올 거라 봅니다. 반등은 나오지만 우리가 이 남북경협주는 반드시 비중조절을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그만큼 쉽게 올랐지만 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경기도 접근 안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국전자인증도 보실 텐데요. 자,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중소형주 추천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요 내용을 같이 한번 보셨었는데 오늘 이제 신고가를 갔어요. 신고가 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이제 저는 이 한국전자인증이라는 기업은 바로 이 토스에 대한 기대감을 보거든요. 우리가 이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증권사에서는 상당한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또 공모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를 저는 판단합니다. 일단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곳이 상장이 된다는 의미,
그렇다는 것은 결국 K뱅크라든지 또는 나중에 토스 같은 기업이 이미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장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분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이지만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우리가 카카오뱅크도 편의하기 편리성이 높기 때문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은행을 뭐 KB금융이라든지 뭐 우리금융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점유율이 높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 가능성에 대해서 저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자인증도 일단 이 토스 출시가 지금 8월 9월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기대감을 좀 더 가지지 않을까. 대신에 오늘 시장에서는 맞고 빠졌던 것은 지금 전고점에 대한 이 12,000원 자리가 한 번만에 뚫기는 좀 힘든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 자체가 앞에서 물량을 한 번씩 이익실현을 했던 자리거든요. 그냥 지금까지 맞고 빠져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물량을 한번 쉬어가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때리고, 지금 오늘 단기 고점에 대한 신호도 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이 만약 지금 자리에서 좀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추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다시 한번 더 이런 1,400원대, 1,400원, 1,450원, 1,500원 그 정도 선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붙여서 가져야지만 이번에 단기적인 추세가 넘어간다고 보는 거지, 만약에 저 자리 깨져버리면 또다시 한 번 더 한 달 정도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이 또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는 지켜줘야 되는 자리, 추세적 상승을 지켜줄 수 있는 자리, 그렇게 판단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종목을 또 같이 한번 보면, 자, 그리고 또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 맥스트라는 기업이 상장이 됐어요. 자,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LR, VR 관련돼서 이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다른 여타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한 번씩 다 뽑아내는 모습. 하지만 자이언트 스텝은 지금 113,100원을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꾸준하게 이제 빠지는 자리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1조를 넘기는 힘들 것이다. 1조라는 게 상당한 저항이 될 것이다. 자, 그 이상이 지금은 맞아 들어가고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는 거고, 자, 지금 우리가 이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주식총수 곱하기 현재가입니다. 그러면 주식 총수의 현재가 곱해, 현재는 지금 8,600억이거든요. 그럼 일부 반등 넣을 수 있어도 다시 한 번 더 상단에 있는 자리, 지금 보면 10만원 전후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자리는 이익신에 대한 물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거래량이 딱 터지더라도, 여기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쫓아 들어가는 매매보다, 추세가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쫓아 들어가는 매매보다 거기서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뉴스에 현혹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는 방안으로, 지금 이 시가총액 1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넘기 힘든 자리예요. 일단은 지금까지 제 예상대로 흘러왔고요. 마찬가지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쉽지 않다. 돌파하기가. 그리고 추세가 무너질 수 있는 자리는 하단에 있는 이 자리라고 봐야 되죠. 지금 그 자리가 이제 한 8만원에 7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자리는 이제 하단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단기적인 반등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보다 다른 여타의 메타버스 관련주, 메타버스라는 것은 패러다임이 변하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이언트 스텝은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코리아 서킷트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자, 코리아 서킷트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이 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신고가를 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 의지가 여전히 좀 살아있는 추세를 잡아주는 역할을 좀 했다고 봐야 되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갭이 한번 더 있습니다. 이런 갭들은 중요한 갭이거든요. 가격에 대한 이격을 보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이 14,000원 전으로 오는 바닥에 대한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코리아 서킷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PCB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도 전기차에 대해서 BMW, 벤츠, 포드, GM 모든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2차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회사를 키우는 방법, 스타트업을 키우는 방법, 또 협력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심지어 벤츠 같은 경우에 중국의 CLT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경쟁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배터리 안에 소재는 지금도 수요가 증가하면서 포스코케미칼, 일진모티리얼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죠.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SKI 테크놀로지 대부분 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셀 업체들은 그게 아니에요. 차이는 뭐냐? 결국에는 소재라든지 안에 필수적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진 이 네 가지 요소를 구성하는 기업들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셀 업체들은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우리가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간다면 결국에는 그건 속도적인 부분의 문제인데 이 PCB, 그러니까 전장용 PCB라 전장용 부품 시장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코리아 서킷트도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시세가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지금 자리는 상당히 저가 권역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PCB라는 것이 가전이라든지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을 수요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전장용에 대한 그 자동차용으로도 넓게 봐야 된다. 우리가 앞에 헤드라이트를 켤 때도 그 LED에 대한 칩들이 LED 칩 자체가 불을 내는 거지만 그 뒤에는 기판에 달려있는 LED 칩이거든요. 집에 있는 전등도 결국에는 LED 칩만이 불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기판이라는 게 존재해야지만 거기에 LED 칩이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들어가고 빛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PCB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코리아 서킷트도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특징적인 종목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최근에 이제 방송 많이 타고 있던데 가격만 좀 맞는다면 충분히 이제 전고점이었던 한 17,000원 밴드까지는 좀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들이 조금 부진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을 또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개별주들에 대한 등락도 크게 나타나요. 요즘은 이제 길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시장을 이끄는 것은 결국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런 시장이 앞으로에 대한 기술, 혁신적인 부분은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상승에 대한 재료와 모멘텀을 좀 더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그런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강부자 프로젝트, 바로 이제 강한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방송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률이 올라왔고 한국경제TV 안에서도 엄청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저희가 직장인 문자반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을 맞춤으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할인 이벤트 진행되니까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원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유튜브에서는 보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댓글 좋아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100당 댓글 달아주신 분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치킨 한 마리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첨 매주 금요일날 일주일 그 합산해서 진행을 하고 7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영상에도 많이 또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 따라 추첨해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